좋아, 혹시 네네. 우리 연예인들 부업 많이 하잖아. 아, 네. 혹시 뭐 내가 아 미래에 좀 이런 매장 하나 하고 싶다 뭐가 있어? 이런 매장? 아 일단 제가 잘 아는 거여야 될 것 같아요. 휴대폰인가? 아 휴대폰 인터넷. 인터넷. 이것저것 아니 안 그래도 초아가 계속 우리 와이프랑 뭐라 하려고 하더라고. 잠깐만 너 와이프랑 친해요 친해 엄청 초아랑 친해다면서 뭐 어떻게 된 얘기야? 아니 나보다 더 친해요 우리 와이프랑. 그래, 그래. 나가지고 성향이 좀 맞네. 우리 여행도 막 다니고 언니랑 둘이 술도 자주 먹고 다 같이 다 같이 여행 다니고 진짜. 네 애기 윤재랑 윤재랑도 다니고 아 아들이랑 네. 네. 아 그럼 약간 이제 처제네. 아 처제네 처제. 윤재가 초아를 좋아해요, 좋아해요 저. 아 그래? 좋아해. 네가 얘를 꽂았니? 아니요 아니요 내가 얘를 꽂았다고 오해받은 거 맞네 나빠요 오빠 뭐야 이거 나 초아랑 네가 지금 초대를 꽂은 거 아니야 거의 처음 방송하는 거예요. 아 근데 사장님 여기서는 일단 들어오면 자기소개서 묻혀 맞아요 해놓고 우리는 왜 제가 진미에 왔습니다. 아니 넌 안 돼 넌 안 돼 제가 진미에 왔습니다. 아니 넌 안 돼 넌 안 돼 너 초대라서 안 돼 내가 해야 돼. 너 이거 저기 초대라서 꽂은 건지 아닌 건지 내가 확실히 할 거야. 그래 자 이름 초아 본명 박초아 나이 만 34.5세 이력 걸그룹 AOA 센터 출신. 아, 아 센터요. 근데 이거 약간 좀 논란이 있는 게 제가 센터는 아니고 메인 보컬이었어요. 메인 보컬. 네. 메인 보컬 네. 가운데 있지. 그럼 센터는 누구야? 서른이야? 서른이죠 센터는. 아 센터 서른이. 그럼 왔다 갔다 했지 뭐. 아 우리 편의점 알바 한번 했었고 네. 화장품 가게 네. 알바했었고 대형 오락실에서 네. 아, 고속 터미널 예식장. 예식장. 네. 예식장 예식장에서 이제 예식장 이거 들어주는 뭐 그거 뭐라 들러리?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 접시 서빙. 아 코스. 서빙. 코스. 근데 그게 약간 접시가 엄청 무거워. 그래. 나 이것도 이것도 잘해야 돼. 힘들어. 맞아, 이거 인정이야 난 이거는. 아, 이거, 네. 또 연예계에서 또 알바하면 제가 빠질 수가 없어. 차라리 말 차라리. 네 알바를 안 해본 게 없고. 많이 했잖아. 네 진짜 한 20살 때 판촉. 한쪽물? 한쪽 해가지고 제가 서울 중부연팀에서 1등하고 막 그랬어. 잘했네. 여기서도 1등하면 돼. 여기서 1등. 아니 잘할 것 같아. 네가 설명 좀 해줘. 어떤 회사인지 이 회사가. 우리 인력사무소가 네. 우리 대표님이 만들어가지고 부장님과 함께하면서 그 기업들의 노하우들을 우리가 쏙쏙쏙 하나씩 배워가면서 뽑아가면서 우리가 좀 모델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임차출을 좀 낼 수 있으면 나고 또 제 2의 뭐 직업을 꿈꾼다고 했잖아. 그럼 가맹점도 낼 수도 있고. 진짜 네네. 직원 같다. 제2의 뭔가를 보고 있는 건 뭐야 지금? 저 이제 저는 이게 일하면서 오토로 돌리고 오토! 전문 용어는 아니네 오토! 네 오토로 돌리고 사장님 이제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놀아요. 짠짠!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와 냄새 미쳤어. 이따가 이제 신메뉴를 팔아야 돼요. 맞아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세일즈를 하면 괜찮을까? 한번 얘기 좀 해줘봐. 뭔가 마라를 너무 많이 먹어봐서 새로운 걸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좋아하신다고 하면은 여기다가 매운맛을 추가해가지고 드셔보시라고 괜찮을 것 같아요. 손님이라고 하고 네. 왔어. 한번 얘를 들어서 한번 해봐봐. 한번 세일즈 한번 해보세요. 어서 오세요. 아 네네네. 아 혹시 매운 거 좀 잘 드시나요? 아 저 못 먹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신메뉴가 나왔는데 네. 짜장면 같은 거는 좋아하세요? 마라탕 하나 주세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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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드세요. 뭐 주문하실 거 있으세요? 왜 이렇게 말이 빨라요? 아니요. 오늘 이제 점심시간에 드시러 오셨으니까 네. 마라탕 드시러 오신 거예요?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어떡하죠? 아 진짜요? 그러면 사실 단계는 저희가 5단계까지 있어서 1단계부터 드시면 되는데 매우면 환불 돼요? 아 전혀 맵지 않아요. 아니 말아 먹으라는데 무슨 짜장 얘기라고 수아가씨. 아니 마라탕은 1단계로 드시고 그 다음 이제 볶음밥이 짜장 볶음밥이 새로 나와서 아니 그걸 두 개를 다 어떻게 먹어요? 다 드실 수 있어요. 아유 꼭 말 못 먹으면 환불해줘요? 네? 최근에 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좀 있어? 남자 때문이야 뭐야? 아 요즘에 그냥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돼요 제가. 아 저 이제 삶이란 무엇인가에 직면했구나. 제가 중반이잖아요 이제 30대 중반이에요 제가 벌써. 저 아이돌 같은 거가 빨리 끝나고 이제 어떻게 모아서 앞으로 노후 관리를 해야 되나. 인생 이마. 그렇죠 그렇죠. 잘 왔네. 이거 가게 안 하면 돼. 잘 왔어. 맞아. 그래서 돼. 오늘 약간 안 그래도 전 옛날에 쉴 때도 약간 그 부업을 해야 되나? 그래서 막 커피 체인점 같은 거 알아보고 그랬어요. 알지. 오늘 이렇게 외식 같은 거는 어떤지 한번 쓱 보면서 좋지. 네, 창업하는 거에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애들 한번 잘 먹었지? 네. 자, 잘 먹었으니까 일도 한번 또 멋지게 해냅시다. 어떤 일을 하면 될까요? 우선 저희도 어제 너무 바빠서 쇼케이스를 보면은 네. 비었어. 다 비어 있어. 비어 있네. 저거를 다 채워주셔야 돼. 채우는 걸 좋아하지. 네. 그 냉장고 안에 있다는 거죠? 야, 여기 안 돼? 이건 것 같아요. 아, 여기 있네. 이거 다 채우면 되겠다. 자, 빨리 하자, 빨리. 뭐하니? 네. 지금 채울게요. 일단 야채부터 가자. 큰 거부터 가고. 네. 청경채. 양배추. 이게 쑥갓인가, 언니? 이게 쑥갓이지. 이게 쑥갓이에요? 응, 쑥갓. 쑥갓. 이게 청... 이거? 이게 청경채. 이거 청경채네. 청경채. 이거 똑같은 거죠, 이거? 이거는, 쑥갓이죠? 이건 고수. 고수. 이건 고수. 여기 있다. 아, 있어요? 아. 옆에 당면. 이게 푸준밥? 아니, 건두부 맞아요. 건두부. 뭐 헷갈려. 엄청 많았어, 종류가. 와, 이거 보라색 당면은 뭘까? 고구마. 보라색 고구마예요? 네, 고구마. 이거 두피 맞아요? 두피 맞아. 이거 완자인가? 두부 완자 맞아. 두부 맞아요? 완자인가? 이거 물음표 하지 마요. 왜요? 완자다 이렇게. 그러니까 궁금해하지 마. 확신하고 이래야 돼. 무조건. 알겠습니다. 완자다. 완자다. 저거 완자네. 오징어 완자. 야, 너 뭐 하는 거야? 왜? 야, 너 뭐 하는 거야? 왜? 아이, 터졌어. 아, 근데 원래. 아이, 그거 다시 누면 어떡해? 아, 이거. 아이고. 다시 누면 어떡해? 치아야. 치아야, 잘 치아야. 잘 치아야. 내가 실수하지 않고. 그래, 그런 거는 좀 잘하자. 네. 자, 주모! 네! 자, 지금부터 이제 영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밖에 벌써 손님들이 많이 줄 서 계신데. 네. 오늘 여러분들이 발견한 게 뭐죠? 짜파 마라샹궈. 짜파 마라샹궈. 10개. 짜파 볶음밥 10개. 10개. 더 팔면 더 좋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배틀입니다. 신메뉴가 나왔어요. 저기 보시면 신메뉴가 나왔는데. 아니, 저희 마라 짜파게티. 저희 신메뉴가. 과연 우리 알바생들 신메뉴를 많이 판매할지. 네. 자, 그럼 우리 또 오늘 파이팅 하자는 의미에서. 네. 자, 잘 준다. 1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용구장이 카운터 좀 해줘. 네. 카운팅. 몇 개 파는지. 들어오면은 그 자리 안내 먼저. 네. 너무 강매는 하지 마시고. 아니, 그럼요, 그럼요. 떨린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어서 네, 앉으시고 싶은데 앉으시고. 이하오마.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몇 분이세요? 저희 6명이에요. 들어오세요. 어서오세요. 이쪽. 이쪽. 여기 이쪽이에요. 여기 이쪽에 앉으세요. 이쪽. 6자리. 6분이셔가지고 이제 드시기에 컵 가지고 왔고요. 6분이면 식사가 어떤 게 좋으시려나. 뭐 아침에 필요하신 분 있을까요? 네. 네, 드릴까요? 네. 죄송한데 지금 손님 6분인데 우리 4명 붙어있거든요. 그런 거 자제해줘. 좀. 맞아요. 푸셔야 돼요. 근데 이번에 신메뉴가 나왔어요. 저기 보시면 짜파 마라 상궈와 볶음밥이 새로 생겼는데 진짜 맛있어요. 저희가 좀 먹고 시작을 했는데 여섯 분이시니까 이걸 좀 여러 개 시켜서 나눠 드시는 것도. 아니. 강매 아닙니다. 이런 느낌 내가 주지 말라 그랬잖아. 그래요? 네, 편안하게. 부담스러웠다면 정말 죄송해요. 마라탕도 드시고 저 짜파 마라샹궈도 드시면 맛이 진짜 맛있어요. 오케이, 샹궈 하나. 오케이. 시작 좋아. 신메뉴가 좀 많이 나가고 있나 지금 어때요 지금? 지금 두 개 나갔어요. 두 개? 두 개가 만드는데. 좀 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신메뉴 많이 안 나가면 너네 일상에서 깐다. 알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이세요? 네. 메뉴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저희 신메뉴가 나왔는데. 신메뉴 혹시 짜파 마라샹궈라고. 샹궈 좋아하세요?
안녕. 안 좋아하세요? 빠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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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라고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네네. 네네. 식사 가능하세요. 예, 식사 가능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저희가 이번에 신제품이 나왔거든요. 혹시 샹궈는 안 좋아하시나요? 저 샹궈 좋아해요. 아, 형 좋아해요? 짜파 샹궈, 마라 샹궈가 새로 나왔거든요. 아니면 그렇게 드릴까요? 그러면 이제 직접 담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담아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도와드릴게요.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실버무이님 오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0분 남았어요. 30분. 30분밖에 안 남았어요. 어떡해. 점심 싸셨어요? 안녕하세요. 점심 식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점심 식사하시러 가시는 분 안 계시나요? 저 지금 알바 중인데요. 혹시 식사하셨나요? 식사는 안 가세요? 이쪽 저희 마라탕 지금 행사 중이거든요. 혹시 식사 안 하셨으면은 한번 새로운 메뉴 드셔보시는 거 어떠세요? 아, 매물 못 드시는구나. 알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고생입니다. 아, 네. 맛있게 드세요. 아, 땀나. 초아 어디 갔어요? 초아? 호객행위 하러. 직장. 자, 초알바. 네. 저 손님들이 안 오셔. 밖에 나가서 일하고 갔잖아. 네. 안 들어오셔? 네, 다 식사를 하셨더라고요. 진짜? 네. 안녕하세요. 마라탕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마라탕. 저기요. 들어오세요. 아까 이제 일하다 보니까 우리 초알바 같은 경우는 네. 너무 손님들한테 붙어가지고 말을 많이 거시더라고요. 아니 심지어 안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 저는 여기서 이제 언니 워낙 잘 해주시니까 밖에서 이제 식사 안 하셔도 잘 모셔오려고 했는데 원래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렇지. 여기 또 그리고 룸들이 쫙 있어가지고 좀 프라이빗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원래 이게 횟집 자리였나? 아니요, 원래는 인테리어를 한 것 같은데? 당황하셨어. 인력사무소 연락하신 이유가 뭐죠? 저희가 이제 오픈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네. 좀 저희를 알려드렸으면 홍보. 잘하셨네. 예. 이제 저희 일단 고기를 맛있게 구워주시고 친절한 응대를 네. 아, 친절하면 또 해주셨습니다. 아이, 그거는 걱정하지 마. 너무 할 수 있죠. 여기 오기 전에 우리가 거기 갔다 왔잖아. 아이, 그럼요. 호객행위 안 필요하세요? 호객행위? 왜냐면 또 우리 그 초아가 호객행위 전문이에요. 이 친구가 이름이 호아예요. 호아. 호객 잘해요. 자, 저 네네네네. 여러분들 맛있게 먹었어요? 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확실히 맛있죠? 네. 호객 잘했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맛있게 먹은 이 에너지로 네. 아시죠? 친절과 밝은 미소와 그리고 그다음에 빠르고 맛있게. 그렇지. 네. 태우면 안 됩니다. 네. 자, 저기 용부장 오늘 저기 특별히 이벤트가 있지? 오늘 그 친절 사원으로 꼽히신 한 분, 두 분 아니에요. 한 분한테는 또 무료 이용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절 사원이요? 네, 네. 둘 중 한 분. 누가 투표하나요? 손님분들한테 투표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저기 용부장이 직원들 네네네. 진행 좀 시키고 시스템 가동하겠습니다. 나는 여기 주방 들어가가지고 또 대표님하고 토크를 좀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영업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그럼요. 준비되셨죠? 실수하지 말고 실수를 하더라도 제가 오늘 처음 출근해서 네. 버틸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 꼭 하시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손님. 네 사람 네 분이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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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으로 먼저 들어가시. 네네. 몇 분이세요? 여덟 분. 8분이요? 8분이면 안쪽으로. 안쪽으로. 네. 원래 여기 8분. 네네네. 일로 들어가시면 돼요. 네네. 8분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바로 손님이 엄청 많아요. 안녕. 여기 지금 메인 메뉴에 고기 종류 나와 있거든요. 4mm 생산급도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저희 얇은 고기, 돼지고기 뭐라고 하지? 그 뭐지? 대패삼겹살. 대패삼겹살은 원래 냉동이잖아요. 냉동이 아니라 생삼겹살을 4mm로 잘라가지고 되게 새로운 맛으로 드실 수 있는 삼겹살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키오스크로 주문해 주신 거예요. 네, 이쪽도 한번 예, 설명 네. 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차돌도 아닌 것이 약간 새로운 맛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추천드리고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료수는 괜찮으세요?
음료수 안 먹어도 괜찮아요? 25 맞죠?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삼겹살이랑 목살 시키신 거 맞죠? 맞죠? 네. 이거는 초화가 한번 여기 한번 여기서 그냥 써보시고. 네. 목살이랑 삼겹. 네네. 아,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레이디 퍼스트. 자, 여기 소금 먼저 구워서 드시면 되거든요. 소금 먼저. 천천히 돌려. 천천히 드시면 천천히. 육즙이 다 튀잖아. 천천히. 알겠습니다. 천천히. 아, 그럼 이거 털지 말고 이거 왜 털어 그거를? 이거요, 알겠습니다. 혹시나 튀기실까봐 이거는 소금에 찍어서 드셔보시면 되거든요. 고맙습니다. 예, 첫참은 소금에 한 번. 네. 저희가 최종 투표를 좀 한번 진행해 볼 텐데 오늘 그 초아 씨랑 또 해나 씨가 이렇게 도와드렸잖아요. 오늘의 그 친절 사원을 마지막으로 한번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고의 친절 사원에게. 네네.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하셨죠? 예, 네, 감사합니다. 야, 이거 드라마다, 드라마야. 그러니까 드라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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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야. 일단 고생하셨습니다, 일단은. 아, 고생하셨습니다. 와. 자, 고생하셨습니다. 네네네. 아, 떨리다. 어떻게 왔어요? 진짜 사람을 뽑아주세요. 송혜나 씨 먼저 가겠습니다, 송혜나 씨. 너무 진 것 같은데, 진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네. 아. 열네?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좋아! 최고의 진짜 사원 초아 축하드립니다. 오늘 저기 뭐야 최고의 친절 사원으로 뽑히셨는데 기분이 어때요? 아, 일단은 저도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음식을 조금 제가 먹어봐도 너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겨봐 이 채널.